미나 시켰다. 비주얼은 완전 퍼펙트. 진짜 잘 어울린데? 큰일인데요 이거. 한국 어른들 아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날 운명이네요. 데스티니. 강준, 오늘부로 너는 내 첫사랑이다. 네 마음이 왜 여기에 있는데? 너 미쳤어? 너 돌았어? 왜 결혼의 타이밍에 미안해가 나오는데? 할머니, 나 들어온 거 모르실 순 없겠죠? 괜한 게 되십니다. 저 혹시 핸드폰 어디서 주우셨어요? 그쪽 가방 안에서요. 복대, 어제째 좀 복대. 물어드릴 의향이 있다고요. 코르셋이라고 했지, 코르셋. 코르셋, 코르셋! 지금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준아, 오지 마. 오지 마.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란 말이 본인 유행어입니까? 준이랑 무슨 관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자꾸 쓰러지고 자꾸 구해주는 사이. 우연인지 인연인지 아직 결정을 못해서. 우리가 밥이 넘어갈까? 너 환골 탈퇴하고 보니까 세상 만만하고 나 우스워 보여? 정신 차려. 나 강주은이야. 우리 타이머신 탔니? 정신은 네가 차려야겠다. 별거 아니야. 정신 차려. 자백이 없는 경우 사법부에선 보통 정황 증거로 범인을 예측하죠. 이를테면 스텔라쇼 방송사인 ABC 방송국 출입증, 존킴의 직업과 같은 트레이너, 동양계라는 관계자의 증언까지. 존킴 씨 맞죠? 맞습니다. 존킴. 이제 우리 세 분이 강준 씨 팀이 되겠죠. 목소리는 아주 섹시한 스타일이던데? 온몸에 섹시가 초발초발해. 눈치 못 챈 거 보니 첫 경험이시네. 쇼파에 살래요? 침대로 갈까요? 아, 자꾸 움직이니까 안 맞잖아요. 잠깐만. 웬 법조계 신데렐라야? 엔딩이 마음에 들더라고. 그 후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